휴대전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새내기 대학생 유나 씨. 네, 고객 여러분들, 저희 할인 매장에서 오늘 하루 단 하루만 애플폰, 휴대폰 전기 중 최저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자기야, 핸드폰 바꿔세요. 참,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네, 여러분. 구경하세요. 뭐예요? 야, 너네 사장 어디 있어? 알바생 숙돈 내고 내 돈 갚을 돈 없어? 괜찮아? 부장님.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아, 저 이번 달, 아, 이번 달에 먹고 갚아드릴게요. 벌써 그 말만 해라! 갚아드릴게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아, 예. 가자. 아하,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 사장님한테 돈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래도 가게를 좀 정리해야겠어. 그러니까 그 이제부터 나오지 마. 네? 그저 밀린 월급은 가게 정리된 대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아니, 이렇게 갑자기. 아니, 그래도 그렇지. 밀린 월급도 안 주고 갑자기 해고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유나 씨는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며칠 후 한껏 차려입은 유나 씨가 시내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선뜻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서 망설이는 유나 씨. 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이게 이러는 걸까요? 사실 유나 씨는 며칠 전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고소득 단기 알바?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돼. 이렇게 더 많이 주는 알바 없어. 고등학교 막 졸업한 새내기 대학생들을 상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순간 쉽게 돈을 벌다 보니까 그 게임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 딱 한 번만이야.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선 유나 씨.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조유나 씨? 네. SNS 보고 오셨죠? 들어오세요. 왔어요? 들어오세요. 아이,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유나 씨를 맞아주는 의문의 젊은 남성들. 이거 왠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유나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소득 아르바이트에 덫에 빠진 어느 여대생의 기막힌 사연이. 늦은 밤, 유나 씨가 친구와 함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야, 맥주나 한잔 하자니까. 겨우 큰 커피야? 이거나 마셔. 나 돈도 없는데. 아, 너 어제 알바 면접 본 건 어떻게 됐어? 연락 왔어? 요즘 알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야. 나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내야 되는데. 휴대폰 요금이 밀렸잖아. 아, 몰라. 그런데 그때 웬 남자가 유나 씨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걸리? 네? 맞네. 이야, 울블랙을 입고 나가신다 하니. 가시죠. 아유, 너야, 야, 어디서 수상이야? 아니, 그 SNS에서 축사 만나가기로 한 럭키 걸림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아, 짜증나. 아, 죄송해요. 럭키 걸림이 입고 하기란 우찬이랑 똑같았어요. 아, 남자가 뭔가를 착각한 모양인데요. 짜증나. 근데 요즘 여대생들 SNS 전국에서 많이 하잖아. 진짜? 내가 어딜 봐서 그런 걸 하고 갔으면요. 다음 날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유나 씨. 아침부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모양입니다.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휴대전화부터 집어든 유나 씨. 엄마에게 전화를 거나 싶더니 아,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자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나 본데요. 답답한 마음에 SNS를 살피던 유나 씨에게 구인글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고소득 단계 알바? 뭐야, 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줘? 일당을 100만 원씩이나 준다는 말에 혹한 유나 씨. 구직 신청을 하자 다음 날 곧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는데요. 잔뜩 기대를 하고 면접 장소를 찾은 유나 씨. 그런데 유나 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또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면접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두 사람의 대화는 지나치게 화기애애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갑이던데 말 편하게 할까? 그럴까? 이거 진짜 괜찮은 아르바이트니까 한번 잘해봐. 이렇게 돈도 많이 주고 쉬운 일도 없다니까. 그러게, 너가 해봤다니까 안심된다. 다 마셨으면 갈까? 그럴까? 유나 씨가 면접에서 합격한 모양입니다. 돈도 많이 주고 쉬운 아르바이트라는 게 대체 뭘까요? 다음 날 설기 씨가 유나 씨를 데리고 한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저기야, 1504호. 잠깐만. 설기야, 나 못하겠어.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야, 나 진짜 못하겠어. 유나야. 그냥 돈만 생각해. 그냥 알바잖아, 알바. 어? 괜찮을 거야. 어서 들어가. 응? 그로부터 며칠 뒤 유나 씨는 친구와 함께 칵테일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문하신 피치크러쉬 한 잔 나왔어요. 그때 유나 씨에게 문자가 한 통 도착했는데요. 놀랍게도 유나 씨 통장에 거금 100만 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알바비 들어왔다. 대박. 뭐야,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뭔데? 유나! 화장실 청소 좀 해야겠다. 누가 또 더럽혀놨네? 네, 알겠습니다. 뭐랍시오, 유나 씨 왜 친구에게 숨기는 걸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나 씨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고 나니 더 이상 굳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기 힘들게 일해서 4만 원인데 그 알바 꿀이었네, 꿀. 없을까? 성실했던 유나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깔끔하게 차려입고 외출에 나선 유나 씨. 유나야, 여기. 아, 또 슬기 씨를 만나러 왔군요. 이 집에 처음에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역시 또 올 줄 알았어. 이만한 돈벌이가 없지? 그렇더라고. 너가 하나도 부탁해서 해주는 거야. 자, 여기 서류. 슬기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슬기 씨로부터 서류 봉투를 건네받고 흡족해하는 유나 씨. 그런데 뭐랍시오, 이거 재직증명서 아닙니까? 대학생인 유나 씨가 그 사이 취업이라도 한 건가요? 그리고 재직증명서는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거죠? 그날 오후. 재직증명서랑 서류 다 확인되셨고요. 승인하면 바로 입금될 거예요. 보아하니 유나 씨가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출 금액이 무려 1,800만 원이나 됩니다. 대학생 신분인 유나 씨가 대체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큰 돈을 빌린 걸까요? 슬기 씨를 만난 후부터 갈수록 수상해지는 유나 씨의 행동. 이거 왠지 불안한데요.